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입니다. 오늘은 2019년 전세계 대학교 중에 컴퓨터공학과의 순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기준은 topuniversity.com이라는 곳에서 여러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매년 각 대학별로 순위를 내는데요. 여기서 엔지니어링 카테고리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탭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순위를 한번 각 학교의 간단한 소개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야, 또 순위를 매긴다고 하면은 아니, 이 웹사이트는 순위를 무슨 근거로 매겼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점수 채점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채점 기준을 가지고 학교를 선정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교육의 전체적인 평판 및 명성입니다. 두 번째, 교직원의 평판 및 명성이죠. 세 번째는 H-INDEX, 허쉬 지표인데 연구자의 연구 생산성과 영향력을 평가를 합니다. 단순한 논문 수가 아니라 얼마나 잘 쓰여졌냐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논문의 인용 및 활용 빈도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채점 기준을 가지고 각 학교마다 점수를 매긴 거죠. 그러면은 QS 대학교 랭킹 웹사이트에서 책정한 전세계 컴퓨터공학과 랭킹 10위부터 1위까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10위는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싱가포르 국립대학이네요. 1905년도에 우리나라 대한제국 시절에 이 의학대학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1980년 싱가포르 대학과 난양대학이 합병을 해가지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가 된 거라고 하네요. 이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는 이 대학교의 순위를 매기는 많은 웹사이트로부터 아시아 내 대학 종합평가에서 매년 거의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뜻은 아시아권 대학교 중에 가장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최상위권 대학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점수를 한번 볼게요. 총점은 86.2점이고요. 모든 종목에서 고른 점수를 받았죠. 교육 평판에서 78.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네요. 9위는 바로 ETH, 스위스에 있는 취리 연방 공과대학교입니다. 1855년도 말 그대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시작한 대학교입니다. 이 학교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로는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독일을 떠나서 이 공과대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졌죠. 물론 재수한 다음에 이 대학교를 입학할 수가 있었는데 이 컴공분들에게는 익숙한 폰 노이만도 이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에서 수학을 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야말로 세계 최상위 레벨의 공과대학교입니다. 또한 이 학교의 분위기는 아주 자유롭다고 알려져 있어요. 모든 과목들에 대해서 출석 의무가 없고 기말고사만 잘 보면은 그 과목을 만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수업들이 시간대가 겹쳐도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주 자유도가 높지만 그만큼 스스로 안 하면은 위험한 학교겠죠. 8위로 가시죠. 8위는 또다시 스위스의 EPFL입니다.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 of 로잔입니다. 로잔 연방 공과대학교죠. 또 한국 사람들 줄여 부르는 거 좋아하니까 로연공 정도가 되겠네요. 이 공과대학교는 ETH보다 2년 일찍 1853년도에 세워졌고요.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 에타와 함께 유럽의 MIT로 불리기도 하죠. 세계 최고의 수준의 공과대학교입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세계 공과대학교 순위 한 20위권에 머물다가 2019년에 18위에서 8위로 훅 치고 올라왔죠. 점수를 볼게요. 총점은 88.5점이네요. 모든 종목에 아주 고른 점수를 받았어요. 7위로 한번 가볼게요. 7위는 하버드대학교입니다. 미국 보스턴주에 여기 찰스강 북쪽에 있죠. 하버드대학교는 1636년도에 설립한 미국 최초의 대학교, 가장 오래된 대학교로 유명하죠. 이 하버드는 뭐 말할 게 있나요?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과 가장 많은 미국 대통령을 배출한 학교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억만장자를 배출한 학교. 당연히 컴퓨터공학도 세계 최상이겠죠. 이 컴공들은 모를 수가 없는 마스의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이 공부한 학교죠. 2019년도 컴퓨터공학과 순위는 7위네요. 점수를 볼게요. 총점 88.9점이네요. 교육 평판은 조금 약한데 교직원의 평판 및 명성이 100점 만점을 찍었네요. 6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6위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입니다. 이 영국 옥스퍼드에 있는 이 공립 연구중심 대학교인 이 옥스퍼드 대학교는 설립 날짜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데 1096년도부터 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096년도? 이거 뭐 태조 이성계가 1398년도에 성균관을 세웠다고 하니까 그보다 300년 일찍 만들어졌죠. 영어를 쓰는 대학교 중에 가장 오래된 대학교라고 해요. 이 학교는 1167년도에 잉글랜드 왕국의 국왕 헨리 2세가 이 잉글랜드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자꾸 딴 학교로 가니까 대표적으로 저기 프랑스에 있는 이 파리 대학교에 가지 못하게 막은 일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옥스퍼드 대학교가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또 특이한 게 여기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시험 기간에 뭐 이런 복장을 차려 입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대요. 그리고 뭐 시험 첫날에는 뭐 하얀 카네이션, 마지막 날에는 붉은 카네이션을 장착을 한다고 해요. 이거 보면은 우리도 꿀리면 안 되니까 뭐 무궁화, 뭐 아니면 뭐 개나리라도 뭐 시험 기간에 뭐 차고 다니면은 옥스퍼드도 뭐 공과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 전체 대학이 세계 최상위권이죠. 점수를 한번 볼게요. 총점 89.1점입니다. 이 세계 최상위 대학교들답게 얼마 점수가 차이가 안 나죠. 허쉬 지표가 8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5위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입니다. 역시 영국에 있죠. 6위였던 옥스퍼드 대학과는 차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둘이 같이 옥스브리지라고 부르면서 영국 최고의 자존심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보다는 100년 조금 지나서 이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설립이 되었어요. 아이작 뉴턴과 스티븐 호킹, 찰스 다윈 이 공부하던 곳입니다. 이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컴퓨터라는 개념의 시초, 컴퓨터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찰스 베비지가 여기서 컴퓨터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 여기는 뭐 아버지가 맞네요. 아까는 뭐 컴퓨터의 아버지, 이분은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인데 이름 그 자체로 네임드인 앨런 튜링도 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알려져 있죠. 점수를 보시게 되면은 총점 90.1점이네요 역시 H인덱스에서 87.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4위를 알아볼게요. 4위는 바로 UC 버클리입니다. 이제 미국 학교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1868년도에 캘리포니아의 학교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 설립된 연도가 이제 한창 골드러시가 끝나고 20년 정도 뒤인데요. 1849년도에 이 사람들이 금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은 금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캘리포니아 이 사크라멘토 지역에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과 함께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면서 1850년도에 캘리포니아라는 정식 주가 승인이 됐고요. 이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서부 지역의 교육이나 문화가 발전을 하면서 UC 버클리 대학교가 설립이 된 거죠. 컴퓨터와 관련을 해가지고 버클리 대학교 컴퓨터 공학과가 이 현대 컴퓨터 공학과에 기여한 부분은 상당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BSD 운영체제의 원산지, 레이드와 위스크의 고향, 그리고 텍스트 에디터, VI와 빔의 고향이기도 하죠. 컴공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으뜸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점수를 볼게요. 총점 90.7점이고요. 이전 학교보다 0.6점 높은 거죠. 교육의 평판이 86.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3위로 가보겠습니다. 3위는 바로 카네기 멜론 대학교입니다. 1900년도에 설립된 이 카네기 멜론 대학교는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에 이 미국 내 부자 1, 2위를 다투던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 석유왕 존 록펠러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둘 중에 기차역에서 심부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철강 회사의 CEO까지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큰 부를 얻게 된 앤드류 카네기가 이 피츠버그의 토지를 통째로 구매를 해가지고 설립한 대학교입니다. 또 카네기 멜론 하면 유명한 일화가 보통 대학교에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이 없으면은 학교가 저평가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CMU는 의과나 법과대학을 만드는 비용으로 공과대학교에 더욱 몰빵을 해가지고 현재에도 CMU는 의대와 법대가 없지만 이 공과대학교의 수준은 여전히 최상위권으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법대와 의대가 없어도 명문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학교죠. 이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자바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앨리스와 앤드류 파일 시스템, 와이파이, 그리고 AI와 자율주행의 고향인 학교입니다. 점수를 보시죠. 총점 93.4점. 이야, 거의 만점이죠. 그 중에 교직원 평판이 81.9점으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뭐 100점, 96점, 95점 하네요. 3위를 차지한 카네기 멜론 대학교였습니다. 그러면은 2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위는 바로 스탠퍼드 대학교입니다. 이 릴랜드 스탠퍼드라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천만 평 정도 되는 아주 큰 말목장을 운영을 하다가 이게 스탠퍼드의 캠퍼스가 된 거죠. 이 1891년도에 설립된 스탠퍼드는 뭐 몇백 년 전에 세워진 다른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역사는 되게 짧죠. 근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빠른 발전 속도로 성공을 이룬 대학교로 알려져 있죠. 위치도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위치가 위치인지라 야후, 구글, 그리고 HP의 설립자가 스탠포드로부터 배출이 되어서 실리콘밸리로 간 거죠. 또 인터넷의 원형인 알파넷과 썬 마이크로 시스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컴퓨터 공학에서는 2위를 차지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뭐 물리, 경제, 영문, 정치,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최상위권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고요. 말을 더하면 입이 아픈 학교죠. 점수를 살펴볼게요.
총점 94점 2점입니다. 야, 허쉬지표 100점, 논문 인용 100점. 근데 교육 평판이 88.9점으로 조금 낮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QS 탑 유니버시티 웹사이트가 선정한 2019년 세계 대학교 중에 컴퓨터공학과 순위가 가장 높은 학교는 어디일까요? 바로 MIT입니다. 매사추세츠에 있는 공과대학교의 끝판왕이죠. MIT 설립에는 아픈 역사가 있다고 해요. 1861년도에 학교가 설립이 되었지만은 설립하고 이틀 뒤에 미국에 있었던 노예제도를 유지하자던 남부연합군과 폐지하자고 하던 북부연합군이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 미국 남북전쟁 Civil War는 1861년부터 65년까지 4년간 벌어졌고요. 결국에는 남부가 패배를 하여서 미국 전역에 있는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시빌호가 끝난 1865년도에 MIT에서는 학교를 만들고 4년 만에 첫 수업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고 하죠. 아무튼 MIT는 공과대학교의 끝판왕으로서 뭐 매년 1, 2위를 왔다갔다 하고 있는 학교죠. 보스턴에 있고요. 하버드랑 지하철로 두 정거장 정도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또 특이한 게 이 MIT는 문과 부분의 수업이 아무래도 좀 약하다 보니까 하버드에서 듣고 또 하버드에서는 공과대학교의 수업을 MIT에서 듣는다고 해요. 교차 수강이 가능한 거죠. 또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RSA 암호, 이맥스, 블랙박스, 그누 프로젝트의 고향입니다. 또 회사로는 드랍박스, 인텔, 퀄컴, VMware 등의 설립자 등이 MIT에서 공부를 했다고 알려져 있죠. 점수를 보시죠. 총점 94.6점입니다. 90점 밑으로 내려가는 점수가 없어요. 그나마 교육 평판이 91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역시 세계 컴퓨터 공학의 끝판왕 답네요. 여기까지 그럼 QS 탑 유니버시티에서 선정한 2019년 전세계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순위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끌어올라졌다면 성공입니다. 다음은 국내 대학교 중에 이 컴퓨터공학과의 순위를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